어느 신랑 신부의 이야기입니다. 결혼하자마자 혼인신고를 하러 법원에 갔습니다. 혼인신고서 사인을 다 하고 이제 법적 부부가 된 거죠. 그러나 그들은 3분 뒤에 다시 남남이 됩니다. 2019년 1월 쿠웨이트 역사상 가장 짧은 결혼이라고 하는 그런 기록을 남긴 사건입니다. 3분. 이유는 이렇습니다.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다가 신부가 발에 뭔가 걸린 것 같아요. 넘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신랑이 내뱉은 그 말 한마디가 문제를 야기한 겁니다. 멍청해. 여러분, 말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갚는다. 정말 말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아시죠? 천재입니다. 그는 미술계의 거장입니다. 최후의 만찬, 모나리자와 같은 참 아름다운 작품을 남겼습니다. 동시에 그는 정말 지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그리고 의학적으로도 그리고 이 온 천체에 대한 그러한 물리학적인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면에 정말 르네상스맨과 같은 그러한 천재성을 발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유년기에 참 불행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지주였습니다. 어머니는 농부의 딸이었습니다. 근데 결혼을 하지 않고 어찌어찌 얘를 낳은 겁니다. 사생아죠, 사생아. 때문에 동네 애들로부터 늘 따돌림 받고 소위 오늘날에 왕따 당했습니다. 지나가는 아이한테 막 돌 던지기도 했겠죠. 저 뭐 뉘집아이냐 이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자라면서 대인기피증과 우울증과 그냥 뭐 완전히 무기력증에 빠져서 그렇게 방향을 못 잡고 사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애가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나고 위대한 천재 중에 한 명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할머니입니다. 부모 대신에 이 다빈치를 키우던 할머니가 날마다 날마다 돌아가시기 전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 어린 손자에게 귀에다가 해준 말이 있습니다. 나는 너를 믿는다. 너는 반드시 잘 될 거야. 나 너 믿어. 너 반드시 다빈치야 잘 될 거야. 여러분, 어떤 말을 하느냐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을 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조심조심 해가지고 골로새서 4장 6절은 어떻게 우리가 말을 해야 할까 이렇게 조언을 주십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 말이라고 하는 것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즉 말한 대로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말에는 창조적인 능력이 담겨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파괴적인 능력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LA에서요 북서쪽으로 한 30분만 차를 몰고 가면 산페르난도 밸리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네, 아주 그냥 여유로운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있었던 일이에요. 5살 난 아이가 의붓 아버지에게 정말 친해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잘 안 됩니다. 그러니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아빠, 아빠, 아빠랑 정말 친하고 싶어요. 아빠 마음에 쏙 들고 싶어요. 근데 너무너무 안 돼요. 힘들어요. 애들 그런 말 하잖아요. 죽고 싶어요. 그 이 어른이 너그럽게, 야, 너 정말 괜찮아. 나 너 정말 좋아해, 사랑해. 넌 내 아들이야. 아, 이렇게 해가지고 딱 한번 끌어안아주면 끝날 일인데 평소에 이 사람이 입이 거칩니다. 인간이 좀 덜 됐어요. 그래? 그럼 나가 죽어라. 그 말을 그대로 메아리처럼 돌려준 겁니다. 이 말에 아이가 충격을 받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 잠그고 목매서 죽었습니다. 5살짜리가. 여러분,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보세요.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구부러진 말, 비뚤어진 말, 인생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말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말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그 자녀들인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을 닮은 말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과 관계없는 모양새의 말 하는 거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도 같은 맥락의 말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코로나로 온 세상이 지금 다 함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뭐 너나 할 것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강단에 서 있는 목사도 자꾸 설교할 때 힘들다, 진짜 괴롭다, 죽겠다, 막 하여튼 이러면서 막 그렇게 설교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교인분들이 얼마나 그 개인의 인생도 힘든데 목사가 그런 표정 짓고 목사가 그렇게 말을 하면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일부러라도 긍정적인 말을 하려고 계속 그렇게 해석을 하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애를 써요. 예배가 그렇죠. 여러분, 이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것이, 저도 이 텅 빈 이 회중석을 향해서 이 설교를 한다는 것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반응이 없잖아요. 오고 가는 그러한 은혜의 이 흐름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사실 그런데 이걸 또 상황을 보면 이게 분통 터지는 일이 아닙니까? 여기까지 올라오는 많은 말들이 저도 있어요.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걸 다시 이제 바꾸는 거죠.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했던 말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비대면 예배 때문에 거의 모든 교회가, 거의 한 제가 볼 때는 99%의 교회, 정말 자원이 안 되는데 제외하고 99%는 유튜브에다가 예배를 실황으로 올립니다. 아니면 설교라도 올립니다. 설교라도. 그러니까 오히려 이 상황이 어떻게 보면 복음이 정말 편만하게 이 가상공간이라고 한 인터넷의 바다에 정말 복음이 막 자유롭게 지금 콸콸콸콸 흘러가는 겁니다. 콸콸콸콸. 예수를 정말 적대시하고 교회를 정말 원수로 여기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유튜브는 거의 우리나라 전 인구가 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다 보면 옆에 랜덤으로 무슨 교회 설교 뭐 이런 게 뚝뚝 뜨지 않습니까? 후보군들이. 싫지만 그러다가 성령께서 그 마음을 탁 건드려주시면 탁 누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들으면서 그 마음이 성령에 붙드시는 은혜 가운데, 터치 가운데 녹아내리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이 여러분 얼마든지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유튜브 안에 수많은 설교들이 지금 막 흘러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먼 훗날 이 한국교회의 역사를 되돌아 평가를 해볼 때, 어쩌면 우리는 지금 너무너무 힘든 그러한 상황을 직면했지만 나중에 보면 오늘의 이 한국교회의 이 현실이 오히려, 야, 정말 영적으로 우리를 순전케 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노라 라고 그렇게 간증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날 수도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걸 자꾸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말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지난 여러분 수요 예배 광고 시간에 어느 우리 성도님의 가정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남편분이 교회를 안 다니세요. 괴로운 거죠, 마음이 늘. 그런데 교회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늘, 뭐 이분은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오전 오후 다 그 영상으로 늘 예배를 드리는 분입니다. 남편분이 화장실 가기 위해서라도 나왔다가 듣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다가 따님도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 아빠들은 딸 말에 굉장히 마음이 약해지거든요. 아빠, 아빠, 이거 꼭 아빠가 함께 있어야 돼 하면서 앉혀놓는다는 겁니다. 어디 그분뿐이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일어나고 있을 것이고 한국교회 안에 여러 셀 수 없는 많은 가정들에서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 죽겠다. 그냥 이거 막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들.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님들도 그렇죠. 가장들도 그렇죠. 일이 힘듭니다. 사업이 어렵습니다. 참 직장이 흔들리고 여러모로 이 경제 회전이 안 되는 이 어려운 때에 집에 와가지고 막 우거지상해가지고 죽겠다 한숨이나 막 피우고 그러고 있으면 이 가족 식구들이 다 위기감에 움츠러들어 버리고, 이 가장이 그러니까, 부모가 그러니까 다 얼굴이 시커매져가지고 우리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막 두려움과 걱정에 막 사로잡히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것이지요. 전염됩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 덕을 세우는 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환영하는 말을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역사가 그 말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흘러들어 오는 거죠. 인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너가 말한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민수기에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말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죠.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 사람의 존재 자체의 표현입니다. 인격의 발로인 겁니다. 그 사람의 전 존재가 그대로 그 언어에 실려 있는 것이지요. 마음속 생각은 나쁩니다. 부정적입니다. 근데 말은 그럴싸해요. 오래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진짜 기가 막혀요. 그 묘사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잠언 26장 23절을 보세요.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쉽게 말하면 그릇에다가 은 맺기를 했다는 겁니다. 얇게. 그게 이 은 그릇인 줄 알았어요. 근데 사용하다 보니까 설거지하던 뭐 어디 부딪히던 맺기가 딱딱 도금이 벗겨지는 겁니다. 이거 은인 줄 알았는데 이거 맺기 한 거네, 도금 한 거네. 깜짝 놀라는 거지요. 여러분, 정체가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변화되는 것, 그러니까 말만 내가 좀 잘해야지, 이런 말 하지 말아야,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 마음 자체가 이게 변화를 받아야 새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이 20절에서 24절은요 사실은 이 흐름상 원래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논리가 흘러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밑에서 위로 역순으로 읽는 것이, 사실은 해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에 대해서 논하는 24절 말씀을 가장 먼저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말이라고 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모판이 되는 마음, 이 마음을 논하는 23절을 그 다음에 다루는 거예요. 여러분, 23절 말씀을 각 가정에서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마음을 잘 지킵니다. 그래서 마음이 건강해요. 마음이 긍정적입니다. 마음이 아주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말도 건강한 말이 나오고 긍정적인 말이 나오고 믿음의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이 병들어 있고 상처 입었습니다. 불신앙적인 말을 합니다. 아주 부정적인 말만 합니다. 그런 마음이 꽉 차 있어요. 마음이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이고 상처 입고 병들었어요. 그 말이 똑같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가만 보면 우리 예수님의 말씀하신 게 정확합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을 한번 보십시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듣자 하니까 그 코로나 때문에 피트니스 센터에 가지를 못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조금 열렸죠. 이제 다시 막 받았다, 이 스트레스 받았다, 운동 못해서 이게 뭘 보여줍니까? 우리들이 건강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신경을 쓰는 존재라는 겁니다. 마음 관리는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마음 관리. 마음이 성경에서는 생명의 근원이다 라고 하십니다. 재산보다도 마음, 건강보다도 마음, 그 무엇보다도 뭐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 마음을 지켜라. 그러나 마음 관리, 이걸 신경 써서 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육체에 병이 들면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투입을 합니다. 마지막 한 푼까지도 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병들어 있습니다. 계속 부정적인 생각만 하고 파괴적인 생각하고 미워하는 생각만 하고 막 그냥 불신앙적인 생각으로 꽉 차 있는데 이걸 치유받기 위하여 하는 일이 그냥 거의 없어요.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맹렬하게 집중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가룟유다 보십시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 마음 관리를 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다가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관리를 했으면 이걸 쫓아내는 거죠. 떨쳐버리는 거죠. 극복해내는 겁니다. 관리를 포기해버려요. 결국 그 마음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에게 빼앗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고 멸망당하는 거죠. 인류 최악의 배신자가 되고, 야, 넌 정말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나았을 텐데, 예수님이 한탄을 하시는 그러한 인간이 되는 거죠. 여러분, 마음을 잘 지켜야만 합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지키자. 마음을 지키자. 한 번 더요. 마음을 지키자. 마음 지켜야 합니다. 이게 생명을 지키는 겁니다. 왈렌다 효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왈렌다 이펙트. 한때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외줄타기 명인의 이름을 딴 심리학 용어입니다. 왈렌다, 칼 왈렌다라고 하는 분이에요. 15살 때부터 외줄타기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높은 빌딩 양쪽에다가 두 개의 빌딩에다가 이렇게 줄 쫙 걸고 와이어 하나 걸고 거기서 이렇게 봉 하나 붙잡고 이렇게 안전장치 하나도 없이 떨어지면 그냥 즉사 그렇게 가는 겁니다. 이 사람 그 훈련을 해가지고는 그걸 15살 때부터 75세까지 무려 60년 동안을 세계 외줄타기의 명인으로 이름을 날렸던 분입니다. 평생 했던 거. 이제 73세에 이분이 마지막 은퇴 공연을 이제 75세에 하는군요. 이제 은퇴 공연을 하는데 두 빌딩 사이에 이제 연결해놓고 외줄을 타는 거예요. 이거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은퇴다 이제 평생 했던 것. 그리고 그날은 그 빌딩의 난이도가 그냥 뭐 그냥 평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만 그날 은퇴하는 그 마지막 퍼포먼스 때 떨어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즉사했어요. 이 사람을 다 알아요. 이 사람 어떤 사람이다. 너무너무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왜 그런 사건이 생겼는가를 나중에 그 부인 되시는 분이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늘 외줄타기를 즐거워했고 막 기대를 했고 내가 정말 환호를 받고 성취감에 막 희열을 느끼던 그였는데 이상하게 이 마지막 은퇴 외줄타기를 앞둔 몇 달 전부터 불안함에 쌓여 있더라는 거예요. 야, 이거 마지막에 내가 삐끗하면 어떡하지? 왜 그런 마음 들 수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인데 너무너무 중압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도 결국 이 마음이 흔들려버리니까 감각이 흔들려버리고 몸이 말을 듣지 않고 결국 그렇게 실수하여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 후로 심리학자들은 이 불안한 마음으로 압박받는 것을 두고 왈렌다 효과다. 여러분, 마음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뭐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켜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아까 오늘 본문은 밑에서 위로 역순으로 올라가며 이해를 해야 한다 말씀드렸죠. 즉 20절에서 22절이 그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20절에서 22절 각가정에서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아멘.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그 말씀을 내 마음에서 뺏기지 않도록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선순환이죠. 그러니까 뭐 같으냐면 이 유대인들이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켰더니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주었다. 수백 년 동안을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에 나라도 없이 그렇게 흩어져서 그들은 유랑민족과 같이 살았습니다. 웬만한 민족 같으면 이미 동화되고 흡수돼서 사라져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민족 정체성을 확실히 지키면서 나중에 독립을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다른 거 아니더라는 겁니다. 안식일 하나를 지키니까 그 안식일을 지키는 일에서 민족의 정체성이 확고하고 세계 어디에서 있든지 안식일을 지키면서 그들은 하나의 민족 정체성을 놓치지 않고 나중에 되니 철가루들이 자석에 쫙 달라붙듯이 그렇게 결집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니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줬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지키면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시험과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하와는 뱀이 선악과로 시험할 때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굳게 지키지를 않았습니다. 그러자 유혹에 넘어갔죠. 선악과를 따먹고 저주와 심판을 끌어들입니다. 1889년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성질이 급했고 어머니는 이 남편이 죽으니까 알코올 중독자 숙모에게 아이를 떠맡기고 도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학대받으면서 자란 이 아이는 학교를 중퇴하고 가출합니다. 군대에 들어갑니다. 나중에는 정치활동을 하다가 45살에 독일에 총통이 됩니다. 바로 2차 대전의 원흉인 아돌프 히틀러지요. 그런데 그가 태어났던 한 해 뒤인 1890년 미국에서도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예수 잘 믿던 부모님은 당시에 유명한 부흥사로 명성을 떨치던 D.L. 무디 목사님, D.L. 무디, 그 D자는 드와이트라고 합니다.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 이 목사님처럼 우리 아이도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정말 잘 섬기고 하나님이 정말 크게 쓰시기를 원한다, 그 소망을 담아서 아이의 가운데 이름에다가 드와이트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에게 늘 강조하기를 하나님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 잘 섬겨야 한다 말씀을 가르치고 온 가족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양육받던 소년은 미국 육군사관학교를 나와서 군인의 길을 가요. 훗날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의 총사령관이 됩니다. 바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장군입니다. 1944년 6월 6일 히틀러와 아이젠하워가 전투에서 맞닥뜨립니다. 11개월 동안 치열하게 싸운 결과 히틀러는 지하 방공호에서 스스로 권총 자살을 합니다. 반면에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서 세계를 히틀러와 나치의 손아귀에서 건져낸 아이젠하워 장군은 나중에 미국의 대통령이 되죠. 79세에 천국에 부름받을 때까지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경받으며 주님을 경외하며 그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말씀 없이 마귀적인 욕망의 마음을 빼앗긴 사람과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이 그를 지켜주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열려 있었던
이 다른 한 사람, 두 사람의 극명한 대조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말씀을 마음에 담가 지키는 일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또 말씀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명령이에요, 이거 명령형. 귀와 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람이 그 외부에서 다가오는 지식이나 정보 등을 수집하고 받아들이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기관이 아닙니까? 귀하고 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내 귀를 기울이라, 이게 뭡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마음에 새기라는 겁니다. 모든 역량을 다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말씀을 읽을 때요, 그냥 이렇게 우리처럼 눈으로만 읽는 게 아닙니다. 눈으로만 읽질 않아요. 중얼중얼. 뉴욕 가는 비행기를 탔는데 뉴욕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거든요. 유대인들이. 그 뉴욕행 비행기에 보니까 유대인 청년이 요 유대인들 쓰는 빵떡 모자 쓰고 위에는 흰 옷, 그 내 귀에는 이렇게 술이 달려 있습니다. 쭉. 그리고는 바지는 까만 바지인데 이렇게 그 율법서를 쪽복은 비슷한 사이즈인데 이걸 보면서 계속 막 몸을 흔들면서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아, 저거 유대인이구나. 딱 보면 압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볼 때도 늘 읽습니다. 입으로. 되뇌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목소리를 자기가 들으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겁니다. 이게 다 흡수를 하는 거예요. 다 흡수를. 그 마음이 말씀으로 지켜지고 꽉 차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통독하고 큐티하고 암송하고 성경을 또 설교하는 그 설교를 듣는 등 모든 방법과 경로를 동원해 가지고 우리 마음의 말씀을 채워 넣어야만 합니다.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이 큐티를 강조는 하지만 큐티만으로는 부족해요. 통독이 함께 가야만 합니다. 전체 이 성경의 프레임을, 내용을 딱 잡고 거기에서 부분 부분의 큐티를 해야 이게 균형이 잡히지, 그렇지 않고 큐티만 한다, 전체의 맥락을 놓친 채 이게 내가 복음이 될 수가 있어요. 내 현실만 그냥 가지고 그 해석하면서 전체 맥락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함께 그럴 때 성경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죠. 아까 여러분 영상 광고에서 우리 교역자분들이 이 바이블 칼리지를 지금 오픈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개설 과목들 들으세요. 성경을 알고 이해하고 공부하면서 딱 잡힐 때 정말 말도 안 되고 허황되고 기가 막힌, 너무나 기가 차는 이 맞는 해석이겠죠. 기가 차는 말도 안 되는 그 이단 사설에 왜 넘어가겠습니까? 모르니까 그렇게 빠지는 거죠. 여러분, 이번 코로나 기간에 여러분 삶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굉장히 단순해지지 않으셨나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제가 이렇게 저를 보면은, 야, 인생에서 이렇게 단순할 수가 있는가? 그냥 매일 하는 게 뭐냐면 새벽 설교 준비 매일 하고 새벽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금요 설교 또 준비하고 주일 설교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냥 말씀 이거 넘어가는 게 없어요. 그냥 몇 달 동안 누구 한 사람 만난 적이 없고 어디 간 적이 없어요. 너무너무 삶이 단순해졌습니다. 제 아내는 저보다 더 단순해요. 지난 6개월 동안 집 밖을 나간 적이 없어요. 30분이면 친정인데 친정도 안 가요. 혹여나 야 이거 누를 끼치면 안 되는데 그 마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만 그렇습니까? 많은 분들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단순해졌습니다, 삶이.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 번잡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물론 일은 해야죠. 직장은 가야죠. 그러나 그 외에도 이 모임 갔고 저 모임 갔고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이 일하고 저 일하고 여기 기웃거리고 저기 기웃거리고 막 이것저것 너무너무 복잡하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코로나로 우리 삶을 단순화시킨 것일지도 몰라요. 야, 너 그만하면 됐어. 이제는 좀 안식하면서 좀 단순하게 나에게만 좀 집중하지 않겠니? 말씀에만 좀 집중하지 않겠니? 너 나에게 기도하는 것에만 좀 집중해보지 않겠니? 왜 이렇게 너 삶이 어수선하니? 좀 진득하게 기도와 말씀에 시간 좀 들여봐. 우리가 너무 막 그냥 헤매면서 사니까 억지로라도 그렇게 하시는 건지 모릅니다. 제발 좀 겉만 번드르르 하면서 속은 공허한 인생 살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지도 몰라요. 지금까지 수십 년 그렇게 살아왔으면 이제는 충분히 헛되지 않느냐. 이제는 말씀과 기도로 마음 가꾸고 앞으로의 인생 그리고 신앙생활을 위한 이 점프하는 그러한 모멘텀으로 이 상황을 삼아라. 절대로 이 상황을 누수하지 말아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일지 몰라요. 남아공의 최초 흑인 대통령인 넬슨 만델라, 그는 남아공 족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변호사 사무실을 열었었습니다. 근데 현실이 안 바뀌는 거예요. 백인들의 그 우월주의 그리고 흑백 분리정책, 아파르트헤이트라고 하죠, 이것 때문에 돌파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노와 백인들을 향한 증오심과 원망과 미움, 세상에 대한 불공평과 불공정에 대한 그 갈등의 마음이 꽉 차가지고 민족 봉기를 일으켜야 되겠다, 흑인 봉기를. 그거를 획책했다가 그가 잡혀가지고 무기징역을 받습니다. 무기징역을 생애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27년 동안 감옥에서 세월 보내고 70세에 출소를 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27년 동안 감옥 생활. 감옥에 들어갈 때 이 얼굴이 얼굴이 아닌 겁니다. 이 마귀상으로 들어가는 거죠. 증오심과 미움과 이를 갈고 저것들 못 죽였다, 뒤집지 못했다 이러면서 막. 그런데 그가요, 이제 출소할 때는 평화와 감사와 사랑의 마음으로 꽉 차가지고, 표정에 여러분 아까 사진에서 보셨듯이 진짜 너무 푸근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가 감옥에서 예수님을 말씀으로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27년 동안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 거예요. 그 말씀이 그를 내면으로부터 변화시킨 겁니다. 마귀상이었던 그가 천사의 얼굴로 바뀐 거죠. 나중에 그가 고백합니다. 나는 감옥에서 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땅을 보고 감사하고 물을 마시며 감사하고 음식을 먹으며 감사하고 강제 노동을 하면서도 감사했습니다. 말씀이 들어가서 마음이 변화를 받으니까 말이 바뀌는 거죠. 그리고 인생 전체가 함께 바뀐 겁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가 죽었을 때 전 세계 정상들이 다 그 남아공 그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거기서 장례식 참석하고 전 세계가 다 경의를 표하는 그러한 위대한 인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첫 구절을 내 아들아 라고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야, 이 아들이 이거를 따라야 하는데 이렇게 하면 너가 복을 받는데 하면서 주신 그러한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에게 제발 말씀을 너의 마음에 채워 넣지 않겠니? 그래서 옛 마음이 새 마음으로 변화해야 되지 않겠니? 그렇게 되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존재 자체가 바뀌어서
그것을 나타내는 말과 언어가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을 한 가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어떤 말을 사용하십니까?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는 부족함도 많고 현실은 답답함 많지만 우리는 감사의 조건이 꽉 찬 사람입니다. 왜?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만 생각하면 여러분 뭐가 우리에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부족하다 하소연이 나옵니까? 십자가를 생각하십시다.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